우리는 여자들이 싫어하는 조건을 한 가지까지 모두 네 가지를 가진 남자들이다. 세상은 왜 인기 없는 남자를 싫어하는가? 세상은 왜 촌티난 남자를 싫어하는가? 세상은 왜 키 작은 남자를 싫어하는가? 세상은 왜 김준현보다 뚱뚱한 남자를 싫어하는가? 자, 지금부터 오해받고 살아가는 모든 남자들에게 맡긴다. 제발 오해하지 마! 그래, 나 인기 없는 남자야. 얼마 전에 모 구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행사로 김기열의 토크 콘서트를 열자는 연락이 왔어요. 이름하여 김기열의 행쇼. 진짜예요, 진짜 김기열 행쇼. 구청에서도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 이렇게 현수막도 막 만들어서 걸고. 그런데 행사 당일날 가봤더니 사람이 안 왔대. 사람이 안 왔어요. 500석 규모인데 50명도 안 왔어요. 50명도. 근데 내가 진짜 화가 나는 거는 사람이 안 와서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큰 데를 빌려? 주차측 제정신이야? 나 김기열이야. 다른 연예인이 아니라 인기 없는 남자 김기열이라고. 내가 한다고 그랬으면 500석이 아니라 그냥 커피숍이나 동네 공터나 놀이터 이렇게 사람들 오선도선 모여 그렇게 해야지. 내가 10명 미만으로 있을 때는 되게 웃긴데 사람 많으면 잘 못 웃겨요. 아무튼 뭐 행쇼는 무슨 행쇼, 행사 망의 쇼다. 행사 망의 쇼. 그래서 나 무시하지 마라. 이래봬도 이거 다음 달에 또 할 거다. 그래, 예. 내 전에서 올라온 전놈입니다. 내 전에서 올라왔다고 뭐라 뭐라 하는데 오해하지 마이소. 그 며칠 전에 그 박지선이 와가지고 오빠 그 인터넷에 오빠 그 군대 시절 사진 올라왔던데? 그 나 뭔가 싶어서 봤더니 이건 북한군이다! 이건 나 아니야! 어? 야! 이게 나면 그럼 얘는 뭐 유정남이냐? 어? 그럼 뭐 이러겠네? 어? 상공떡무 폭탄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정남동무 시골 폭탄을 들고 오면 오얌도 이거 황막 군기를 쭉 차분도 뭐 이렇게 해야 돼? 어? 그리고 얘가 나랑 뭐가 닮았는데 하나도 안 닮았구만. 어? 그래서 내가 얘가 뭐가 닮았나 싶어 내가 군대 군복 입고 딱 사진 한 장 찍어봤어. 똑같네! 똑같대! 어? 아이고, 북한 양산국, 얘도 그 촌놈일 거야? 어? 그 평양 쪽은 아니고 그 아우지나 개마곤 쪽이야, 얘도? 어? 그래도 얘 나 아니야! 그러니까, 촌에서 왔다고 오해하지 마라. 마음만은 턱별시다. 고기는 한우, 삼국지엔 간우, 내 키는 노우! 얼마 전에 인터넷을 하고 있는데 신기한 기사가 있더라고. 딱 보니까 지역별 평균 키야. 그래서 내가 딱 보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유근지가 보더니 형, 야 서울부터 내려갈수록 키가 작아지네. 아니 근데 경상도가 173이면 형은 도대체 어디서 태어난 거야? 뭐 최남단 마라도에서 태어났어? 통영은의 산부인과! 산부인과에서 동영이사! 야, 이거는 평균이잖아, 평균! 야, 그러면은 뭐 경남 김해 출신 뭐 양산국인은 185인데 얘는 도대체 어디서 태어난 거야, 어? 뭐 서울보다 높으면 북한에서 태어났어? 잠깐 있어봐. 아니, 이거 진짜인 것 같은데, 이거? 아니라오! 뭘 아니라오! 맞슴둥, 맞슴둥! 아니라오! 하여튼 나중에 내가 밝혀내겠어, 어? 이래서 마른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보내랬구만, 어? 나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원정 출산 아니고 뭐 서울 상경 출산해야 되는 거야? 어? 그러면은 우리 엄마가 뭐 내 낳을 때, 어?
나는 뱃속에 있으면서 엄마가 아이고 배가 아픕니다 아이고 아가 나올랍니다 하면 내가 안에 있다가 의자에서 이거 동영이 돼 엄마 나가면 안 된다 엄마 힘주지 마라 힘주지 마라 아이고 아이고 나올란다 엄마 힘주마 너 힘주마 아이고 발로 찬다 아이고 나올란다 엄마 좀 이렇게 힘주마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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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 나온다 어 나오고 있는데 이 어디야 동영이 아이고 나 돌아갈래 뭐 이래야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 이 정도 생겼으면 키 작아서 마라도 출신이라고 오해받아도 여자들은 나보고 오빠 한 번만 만나도 라고 하잖아 여기 이 역할 이 자리를 그래 나 김준현보다 뚱뚱한 남자 유민상이다 다들 날 보고 지금 아 신혼여행 간 김준현 대타로 나왔구나 생각할 텐데 오해하지 마라 이거 원래 내 자리다 무슨 얘기냐 김기열이 처음에 네 가지를 만들 때 아 여기 뚱뚱한 캐릭터가 하나 들어가면 재밌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김준현이 지나가더래 그래서 어 형 어디가 그랬더니 어 나 밥 먹으러 가 그래가지고 야 역시 형 웃긴다 형 같이 하자 이 코너 그래가지고 김준현이 네 가지가 들어갔어 그럼 그때 나는 뭐라고 있었느냐 먹고 있었지 아무것도 모르고 먹고 있었지 그것도 실은 내가 원래 준현이한테 야 준현아 우리 배고픈데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래서 난 나가고 준현이 나가는데 얘가 잡힌 거야 그 간발의 차 그 찰나의 순간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놨어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 뭐가 그렇게 급했니 뭐가 그렇게 급했어? 5분을 못 기다려. 뭐가 나쁜 배야, 나쁜 배.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것만 아니었으면 그 부와 명예, 인기 그리고 신혼여행 가는 것도 나였을 거야. 수많은 CF들 그거 다 내가 알 수 있었을 텐데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가 아프기도 하고 고프기도 하고 아니 CF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왜 CF 관계자분들 전부 다 김준현만 섭외하시는 거예요? 에? 내가 김준현보다 훨씬 더 맛깔나게 먹을 수가 있어 준현이는 입으로 이렇게 먹지 나는 마음으로 먹어요 어? 내가 한번 아니 보여줄까요 한번? 어? 네 CF 관계자분들 잘 보세요. 예? 나는 눈 감으면 앞에 먹을 게 선해. 어휴, 국수가 이렇게 하나 촤 있다고 했어. 젓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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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젓가락. 어, 김 뭐라 뭐라 뭐라. 국수, 국수,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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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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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 국물이 끝났어요. 더 주세요. 이렇게 잘해. 왜 안 써? 뭐가 문제일까? 아, 김준현은 호감이고 유민상은 비호감이다. 왜? 김준현은 좀 살색깔 허여멀고 하고 나는 검은 티티해서 그래? 이거 왜 이래? 돼지도 흑돼지가 더 비싸. 그러니까 나 무시하지 마라. 나는 마음까지 뚱뚱하다. 잘 봤지? 더 이상 오해하지 마. 우리 개콘에 네 가지 없는 네 가지야. 자 우리는 세상 여자들이 싫어하는 조건을 한 가지씩 모두 네 가지를 가진 남자들이다 세상은 왜? 인기 없는 남자를 싫어하는가? 세상은 왜? 촌티난 남자를 싫어하는가? 세상은 왜? 키 작은 남자를 싫어하는가? 세상은 왜? 뚱뚱한 남자를 싫어하는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세상은 왜? 벗겨진 남자를 싫어하는가?
자, 계속되는 개그 콘서트 제작진의 특단의 조치. 우리 네 가지 멤버 중 한 명이라도 웃음이 약할 경우엔 저기 있는 예비 멤버 이원구가 이 자리를 채우게 된다. 아, 긴장들해. 아!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세상에 오해받으며 살아가는 모든 남자들에게 바친다. 제발 오해하지 마! 그래, 나 인기 없는 남자야. 얼마 전에 저 뚱뚱이 형 결혼식 날 이 네 가지 복장 옷을 입고 왔더니 기사가 났더라고. 김기열, 김준현 결혼식 하객 패션은 네 가지 이상으로. 그랬더니 밑에 댓글이 힘내요. 의상 협찬이 안 들어오나? 이거 협찬이야! KBS 의상실 협찬! 의상실 뭐 아무나 빌려준 줄 알아? 연예인이니까 빌려주는 거야. 그리고 또 밑에 댓글이 옷이 없는 게 아니고요? 왠지 짠하네. 있어! 많아, 의상실에 다 빌려줘, 나 가면은. 근데 무슨 옷이 없... 아유, 그래, 내가 일부러 입은 거라고. 컨셉이야, 컨셉. 아니, 생각을 한번 해봐. 어? 이날 얼마나 많은 연예인이 왔겠어. 근데 내가 앞만 꾸미고 가봐야 인기 있는 애들한테 묻혀요. 그나마 이런 걸 입어주니까 포토월에서 사진도 찍고 인터뷰도 하고 그랬던 거지. 그러니까 나 앞으로 모든 행사에 다 이 옷만 입고 갈 거야. 알았어? 어? 그러니까 나 이 옷만 입고 다닌다고 무시하지 마라. 아, 물론 가끔씩 이렇게 보안 요원들하고 겹칠 때가 있어요. 나한테 자리 좀 물어보지 마요. 그래, 예. 내 전에서 올라온 전놈입니다. 내 전에서 올라왔다고 뭐라 하는데 오해하지 마이소. 그 얼마 전에 그 내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오빠, 우리 학교 시험 문제에 오빠 나왔어요. 아, 그래갖고 내가 이제 아, 이게 내가 뭐 이제 시험 문제에 넣을 정도로 유명해졌구나 싶어가지고 문제가 뭔가 이렇게 싹 안 봤더니 상국이가 서울에서 몇 달 살더니 서울물이 들어 말투까지 달라졌구나. 여기서도 존놈이네! 어? 왜 굳이 상국이야? 어? 철수, 영희 이런 애들 있잖아. 어? 그리고 나 서울물 들어서 세련돼진 거 아니야. 나 서울 올라오기 전부터 세련됐었어. 나 서울 처음 올라왔을 때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어? 아, 나 참... 와... 아, 왜 비웃어? 어? 세련됐죠. 이때는 이게 유행이었어. 어? 곤상 올백 머리에 어? 블록 갈라 요거 숄더백까지. 어? 아이고, 와. 내가 진짜 이거 뭐 사진 한 장 들고 와서 그렇지 여러 장 들고 왔으면 난리 난다, 막 난리 나. 아이고, 나 진짜 이런 거 찾는 거 이런 거. 아, 진짜 촌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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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아, 나. 아, 머리 아, 그, 하지 마라. 아이고. 야, 우리 집에 이런 거 있다 이렇게. 서울 왔다고. 서울 왔다고 이거 안에 서울 왔다고. KBS 앞에서. 손 굳이 또 이랬어. KBS라고. 야, 이런 거 있다. 인정 인정. 그래, 나 서울 와서 용됐다, 용됐어. 어? 그래도 김기현, 너는 그러지 마라. 너도 옛날엔 존스러웠어. 귀엽다고? 나 대지 마라. 아, 아. 만화책은 대여, 쓸모없는 건 잉여. 내 키는 뭐여? 이게 뭐여 이게. 얼마 전에 아역 배우 박지빈이랑 행사를 했어. 그랬더니 기사가 떴더라고. 근데 기사 딱 보니까 허경환, 박지빈 키가 똑같네. 똑같네? 아싸, 내가 더 작은데! 이야, 이게 대박! 이게 득템! 이게 바로 득템 기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 아니, 그래서 내가 박지빈한테 야, 너 근데 아역배우 치고 참 크다 그랬더니 형, 저 19살이에요. 19살? 그럼 8개월 뒤면 너 20살이네? 너도 끝났다! 너도 끝났어! 이제 성장판이 이제 막 떡 다칠 시기야! 어? 이제 곧 있으면 성인인데 점점 조여올 거야. 어? 점점 다쳐가면서. 어? 지민아,
정 힘들면 형 찾아와. 너 키는 못 키워줘도 내가 개꼴에서 너 키워줄 수 있어. 어? 너를 위해서 내가 유행어도 짜놨다. 어? 내 유행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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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이거. 새 버전. 너 형 안 찾아오면 안 되리 안 돼 이거. 이거 어? 안 찾아오면 안 되리 안 돼 이거 괜찮잖아. 어?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또 딴 거 있어. 대리 대리 안 대리 김대리 박대리 이거. 야 이게 대리 김대리 박대리 안 돼. 너 유행어 만들고 말도 안 돼. 박대리 안 돼. 대리 뭔가 재료 나와야 돼 너는. 쟤는 왜 국민이야. 잠깐. 뭐야 그게. 그래 나 벗겨졌다. 나 머리숱 좀 없다고 무시하고 괄시하고 깔보는데 오해하지 마. 지난번 내 생일날 동료들이랑 고깃집에서 뭐 생일 파티를 했어. 근데 후배들 중에 한 명이 회색 비닐을 선물로 주더라고. 그래서 고마워서 그거 쓰고 이렇게 이렇게 신나게 먹고 있었어. 이렇게 신나게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하는 말이, 야 저기 봐 스님이 고기 먹는다. 나 교회 다녀! 모태신앙! 야, 그리고 대머리가 회색 옷 입고, 어? 회색 모자 쓰면 다 스님이냐? 그래, 그럼 나도 혜민 스님처럼 뭐 트위터에 명언이라도 올려볼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진다! 빠지고 보니까 늦었어! 그리고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안 빠져야 청춘이야! 어? 그러니까 머리숱 없다고 오해하지 마라. 다른 데는 풍성하다. 그래 나 뚱뚱하다. 아, 나 뚱뚱하다고 오해들 하고 그러는데 오해하지 마. 얼마 전에 우리 상국이가 그 인간의 조건에서 지렁이를 이용해서 아주 친환경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줄였다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야, 좋은 일이야. 아. 그래가지고 이제 멤버들끼리 이렇게 축하를 해주고 있는데 정태호 형이 나한테, 아 그런 사고를 왜 상국이가 받아? 아 진짜 음식물 처리기 여기 있는데. 나! 나! 나 음식물 차! 아, 나, 왜, 뭐, 내가, 뭐, 음식, 뭐, 많이 먹어서 그래? 어? 음식 안 남기고, 막, 그냥, 다 쓸어 먹어서 그런가? 어? 어, 그래, 뭐, 틀린 말도 아니네, 그치? 야, 그러면 우리 상국이가 지렁이 대신에 나를 키웠으면 좋았을 뻔 했네, 그치? 어? 이 돼지렁이를! 어? 그치? 야, 그랬으면 음식물도 더 잘 처리하고, 같이 상도 받고, 야, 진짜 좋았겠다. 그치? 어, 상국아, 맞지? 맞지, 그럼. 맞게 뭐가 맞지? 맞지? 그거 어디 맞장지? 뭐지? 하, 나 하다하다 뭐 음식물 처리기? 어? 내가 음식물 처리하는 기계야? 어? 아, 나 진짜 그래. 그러면 뭐 나 집에다 들여다 놓고 한번 써보시지 왜? 내가 확실하게 음식물 처리해 드릴게. 음식물을 넣어주세요. 분쇄를 시작합니다. 터보 분쇄를 시작합니다. 에이치쿵 에이치쿵 에이 비쿵 비쿵 에이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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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 나 마음만은 홀쭉하다. 잘 봤지? 더 이상 오해하지 마. 우리 개콘의 네 가지 없는 네 가지야. 자, 우리는 세상 여자들이 싫어하는 조건을 한 가지씩 모두 네 가지를 가진 남자들이다. 세상은 왜? 인기 없는 남자를 싫어하는가? 세상은 왜? 존티난 남자를 싫어하는가? 세상은 왜? 키 작은 남자를 싫어하는가? 세상은 왜? 뚱뚱한 남자를 싫어하는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세상은 왜?
벗겨진 남자를 싫어하는 거. 자, 계속되는 개콘 제작진의 우리 네 가지에 대한 특단의 조치. 네 명 중 한 명이라도 웃음이 약할 경우에는 저기 있는 예비 멤버 이원구가 이 자리를 채우게 된다. 아... 언제까지 나오는 거야? 몰라, 이거? 열심히 해 그냥 너, 특히 너.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세상에 오해받으며 살아가는 모든 남자들에게 바친다. 제발 오해하지 마! 그래, 나 인기 없는 남자야. 근데 사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좀 이제 민망해요. 에? 요즘 내가 인기가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가 김원효가 나한테 딱 오더니, 야 기열아, 너 요즘 이제 네 가지에서 인기 순위 4위 아니더라? 그래서 그치? 그럼 몇인데? 그랬더니 5위. 5위? 5위? 네 가지가 네 명인데 어떻게 5위가 되냐? 4위 가서 내면 됐지. 아, 설마 얘? 이원구 얘? 얘한테 져가지고 내가 5위라고 말이 돼, 진짜. 야,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얘는 이기지. 솔직히 내가 연예인 중에 일반인에 가장 가까운 연예인이긴 한데 얘는 그냥 일반인이야, 일반인. 여기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연예인. 말도 안 되지, 정말. 여러분, 제가 얘보다 인기 없어요? 네. 뭐야? 대답이 왜 이래? 아, 됐고. 그럼 바로 인기 투표 합시다. 에? 네. 인기 투표 합시다. 에? 이 방송 끝나자마자 개그 콘서트 홈페이지에 김기열 대 이원구 인기 투표 해놓을 테니까 와서 투표도 하세요. 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에? 만약에 내가 지면 이 자리 쟤한테 물려주고 내가 내려갑니다. 오. 설마 지겠어 내가. 잠깐. 나한테 지면 어떡하려고? 난 잃을 게 없어. 이미 머리숱도 잃어버렸는데 뭐. 그래, 나 벗겨진 남자야. 나 머리숱 없다고 김기열 당신이 나를 무시하고 관리시하고 깔보네. 얼마 전에 이 양반이 나한테 와서, 야 원구야, 나 어제 노래방 갔다가 네 주제가 알아냈다. 제 주제가요? 뭔데요? 잘 들어봐. 머리털 빠져 빠져 모두 빠져버려. 너 나 빠져 빠져 아주 그냥 네 코에서 빠져버려. 그래, 노래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사실 진짜 열받는 노래는 따로 있어. 걸그룹 시스타, 니네 요새 이런 노래가 있더라. 나 놀리냐 지금? 그래, 나 진짜 이따 없어졌어. 그래, 근데 아예 가사는 또 이래. 이런 가사. 야, 니들이 이따 없어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 가사 봐봐. 이렇게 쉽게 이별할 줄은 몰랐어. 나도! 빠진 머리카락이 있다 없다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걷는데 자꾸 눈물이 난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뭐 빠져 빠져 있다 없다 뭐 이런 노래 부르지 마. 차라리 이런 노래를 불러. 자, 다 같이. 으쓱 으쓱 잘한다. 좋아! 그래, 예. 내 전에서 올라온 전놈입니다. 내 전에서 올라왔다고 뭐라 뭐라 하는데 오해하지 마이소. 그 얼마 전에 그 지선이하고 그 밥을 먹는데 내가 보소! 아지매! 아지매! 이래 부르니까 지선이가 옆에서, 아, 그 경상도 촌놈인지 엄청 시끄럽네. 오빠 그 좀 조용히 말해. 아, 지, 네! 이게 들리냐? 들려? 어? 아줌마 지금 바빠 죽겠는데, 어? 내가, 저기, 아주머니, 이러면 돌아보냐? 어? 보소, 아줌마! 이게 아줌마 그거 한 번에 훅 돌아보지, 어? 그리고 버스 내릴 때도, 기사님 스타프! 요 내려주소! 요래야지 내려주지, 어? 저 지금 내려요. 뭐 이래? 뭐 사귀냐 기사님이랑? 어? 길, 그리고 내 얼굴 자체가, 어? 조용한 목소리랑은 안 어울린단 말이야, 어?
나 그 소울메이트 할 때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봐. 아이고 정남아 시골책을 가지고 오면 어떡해, 이게 어울려? 어? 목에 힘 딱 주고. 아이고 정남아 시골책을 들고 오면 우양어 이래야 웃기지. 어? 그러니까 전에서 왔다고 오해하지 마라. 마음만은 턱별시다. 학교엔 기숙사, 병원엔 간호사, 내 키는 아플사! 얼마 전에 박지선이 오더니 오빠 키 커 보이는 코디법이 있다면서 나에게 이걸 보여주더라고. 딱 보니까 여기에 하의와 구두는 같은 톤으로 다리를 길어 보이게 한다, 그리고 상의는 짧게 하의는 슬림 핏으로 입는다, 헤어는 내리는 것보다 올린다. 안 해봤겠냐? 이거 안 해봤겠어? 어? 이거 해봤자 다 필요 없어. 내 이게 뭐 된다 하면 나도 그렇게 입고 왔지? 어? 뭐? 키 커 보이는 코디법? 야, 내가 지금부터 내 실제 경험을 통해서 키 커 보이는 코디법을 내가 알려줄게. 자, 잘 봐봐. 자, 딱 보면은, 자, 캐주얼로 입었을 때, 어? 키 커 보이게, 길어 보이게, 어? 스트라이프로 입고, 슬림 핏 데님 바지를 입고, 그리고 깔창을 깐다! 이 깔창 깔은 게 키포인트야. 깔창을 깔아야 돼. 어? 자, 두 번째. 자, 슈트. 어? 어? 이거 뭐, 소개팅이라든지 중요한 회의 자리 갔을 때 있는 슈트. 어? 같은 톤으로 아래 위로 슈트를 입어주고, 중요한 자리인 만큼 깔창을 두 개 깐다! 이거 두 개 깔아줘야 돼, 이거. 중요한 자리인 만큼 두 개 깔아준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자. 트레이닝복을 입었을 때, 어? 하의보다는 상의의 포인트를 주고 깔창을 깐다. 아니죠. 이때는 에어 달린 깔창을 깐다. 응용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생겼으면 난 작아서 깔창 깔아도 나 만나고 싶어하는 여자들은 주위에 깔려 있잖아. 그러니까 작다고 오해하면. 아니들. 아주 더워 5월인데 그래 나 뚱뚱하다. 나 뚱뚱하다고 오해들 하고 그러는데 오해하지 마. 얼마 전에 내시경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내시경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 내시경 호수를 내 입에 이렇게 갖다 대더니 자 야하시고 이거 드시면 안 돼요. 네 진영 씨 요 내시경 요거 먹는 거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하하, 먹는 게 아니었군요. 아, 오 나 하마터면 그냥 그 내시경 호수를 하고 그냥 꿀꺽 삼켜버릴 뻔했네요. 야 이보세요 의사 양반. 아 뭐 난 뭐 입에 닿기만 하면 무조건 그냥 먹고 본다 이겁니까? 어? 야 그럼 내시경에서 내 위장 이거 들여다봤으면 아주 볼만했겠네 그치? 자 아시고 아이고 준현씨 배에 뭐가 많이 들었네요. 한번 이쑤시개 12개 칫솔 24개 이게 뭐야 노래방 마이크? 아이 마이크 줄까지 다 드셨네. 준현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에? 마이크 먹는 것까진 좋은데 마이크 줄은 드시지 말라고요. 자 건강 생각해서 앞으로는 무선 마이크만 드세요. 뭐 이러겠냐? 아? 와 그럼 나는 뭐 휴대폰 전화 통화하다가도 뭐 이러겠네. 여보세요? 아니 안 들린다. 잘 안 들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먹거리 X파일의 이영동 PD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좋아하는 이 스마트폰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액정이 아주 맛있는데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이 빨간 넥타이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빨간색이지만 딸기 맛이 나지는 않는데요. 딸기 맛이 날 때까지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이 시조새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아직 튀기지는 않았지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을 거야. 나는 입에 닿기만 하면 다 먹는 사람. 우리 개구리 내가 시 없든 내가 시야 먹어보자.